주님의 기도로 시작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시고, 주시고, 저희에게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구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예. 네. <laughs> 한 주간씩 매일 잘 보내시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형성되어 온 여인이었고. 예수님은 저더 높은 곳에서 지극히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었는데 그 둘의 만남의 접점이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인은 밑에서부터 의문을 점점 해소해 오면서 올라오고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그 지혜를 점점 더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는 지혜로 이렇게 이렇게 드높여 주시면서 여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주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여인의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 여인의 내면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혼의 열매가 무르익었을 때딱 접점을 통해서 아 하고 여인이 그분을 예언자로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그리고 여인이 그나마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반감이랄까요? 어떤 의문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친절하게 그에 상하는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써 이제 여인이 그 분에 대한 관점이 또 새롭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인은 이제 질문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자, 이제 여인은 어, 그분을 예수님으로 인지를 하고 있죠 스승님에서 낯선 남자에서 낯선 남자에게서 그분의 향기를 느낀 겁니다 그애인이 그리고 이제는 스승님 이제는 예언자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당신이 지금 현명한 답을 한다고 해서 어, 그래서 제가 그걸 일단 듣고 이해는 했지만, 어, 그보다 참된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참된 메시아라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 없이 낱낱이 우리가 가진 의문들을 밝혀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전부터 외치고 싶었겠죠. 세상에 외치고 싶어 주님이 누구신지, 현데 처음부터 외쳐댔다가는. 돌아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동창 모임가갖고 내가 안날 피전 갔다 왔더니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 죽겠어 막나 예수님 무슨 못살것 같아 그래갖고 동창 모임가갖고 야들아 야들아 하고 저 친구들 전부 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 또 먹면서 어왔나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 어, 만나 가지고 막 가슴 막 뜨끈뜨끈해 그럼 가들이뭐가겠어요아 그래 아 이제 겉으로 안 가지 가 교양이 있는 집안인데 그래도 가겠습니까? 아, 그래. 하고 속으로. 자,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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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았다. <laughs> 그러고 그 사람 화장실 가면. 자, 자, 미치는 가다 미치는 가다 그때부터 그렇게 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laughs> 뜸을 들여가. 그래야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밥통 뜸안 들고 뚜껑 열면 어디지? 빵! 하고 천장에 밥풀 다 붙어 보여. 제알바하 모릅니다. <laughs> 그렇다 하더라. 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나다. 바로 그때 마치 시간을 똑딱똑딱 잰 듯이 예수님이 그죠. 내가 그다 하고 여인에게 알리고나자마자 제자들이 우 이제 음식 사 들고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첫 반응 <laughs> 놀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적과 상종하지 않는 이와 더군다나 여자와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이 여성에 대한 관념 자체가 굉장히 지금하고 달랐으니까 그런 이방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자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것이 반감이었죠. 유다와 사마리아에 대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런데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첫째 장벽이 땅! 하고 자기를 친 거죠. 뚫고 나갈 수 없는 장벽인 겁니다. 우린 자들하고 상종 안 한다. 라는 그첫 번째 관념.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관념들이 많습니다. 종교가 단지 다르다고 해서 가지게 되는 첫 번째 방감. 우린 그런 것을 극복해 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방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마, 나 야하고 결혼할래. 가. 종교가 뭐? 개신결한 물어보지도 안 해. 가가 어떤지, 안 어떻게 집안이 형성되어 왔고 어떤 가치관을 물어보고 싶지도 안 해. 아들 가고 아들 이제 가 보내고 나면 안 된다. 안 된대. 차라리 그런 걸로 안된다감 하면 다행입니다. 제가 받는 최악의 케이스는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 신자 엄마가, 전보고 와가, 자기 자식들을 무 결혼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 하면, 그거는 내가 무슨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답이 없다. 자. 그래요. 그런 첫번 반감,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 영과 진리로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개가 심지어는 사람을 넘어서서까지 모든 피조개가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일본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북한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없죠. 그것도 벌써 옛날 얘기다. 이제 벌써 화해 무드가 조성이 돼 있고 그죠. 근데또 모르지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거기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계장터엔 아랫말 하동 사람 윗말까지 할까? 거기엔 그렇게 화목하면서 화합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왜? 다 하느님으로부터 조성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헌데 우리는 첫 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벽을 자꾸 자꾸 세워요. 지금도 세워요. 지금도 인터넷 상에 들어가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오만상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그러니까, 피해 당한 사람을 보듬어 주는 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걸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운동을 만들어서 아예 상대방 자체를 적으로 돌려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남자 와 여자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돼있고 서로 사랑하게 돼있고 서로 보듬어주게 돼있고 남자는 자신이 가진 남자로서의 남성성을 바탕으로, 여자는 여자가 가진 여성, 여자로서의 여성성을 바탕으로, 서로 일치하고 돕고, 화목하고, 화합하라고, 하느님이 그렇게 섬세하게 조성하신 두 반쪽들인데, 그 반쪽들이 싸우니. 야, 진짜 정말이 오긴 오나 싶기도 하고, 진짜. <laughs> 그 둘이가 싸우자 무자자형니 자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명칭이 제자라는 거지 아직 그들의 내면 안에서도 구세주가 의도하는 바을 진실되이 따르려는 마음 그것이 부재에 있는 거죠 앞서 얘기했죠 그분께서는 친히 보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보고 들은 것, 참된 것, 당신이 실제 하는 님으로부터 듣고 알게 된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증언하세요. 그런데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요. 반감 때문에, 자신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스승이라고 고백해온 그분이 하는 일 자체에. 반감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 싶어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천주교 신자라고는 하지만 실제 천주교 신자로서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종류의 특정 반감과 어떤 종류의 선호도가 꾸준히 작용을 해서 신자라면 이런 건 해야지 그래서 그런 걸안 하니 너는 신자 나가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해 버린다는 거죠. 신자라면 평일 미사 몇태 정도는 나와야지. 이 사람은 그걸 못 하고 있으니 신자 아닌 같다라는 그런 내면의 생각들. 이 바로 제자들의 생각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삶이 퍽퍽하다는 말은요. 그걸 실제로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과거의 내 삶이 퍽퍽 했다가도 지금 우리의 삶이 개선되어서 편안한 삶이 되고 나면 우리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네, 몰라. 내가 아는 고통은 지금도 존재하는 가난한 민족들의, 가난한 나라들의 괴로움과 현실입니다. 아이들이 미친 듯이 공부를 해도 해봐야 공부를 가르치, 제대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우질 못하고, 음악시간이라 캐갖고, 무슨 조표를 배우나, 오선을 배우나, 음표를 배우나, 그게 아니고, 가갖고, 교가한 부르고, 국가한 부르고 나면 그게 음악시간 땡이라. 그런 아들이 어떻게 바이올린을, 근데 실제로 또 바이올린 켜. 희안해요 우리보다 훨씬 재미있게 킵니다. 즐겁게, 즐기면서. 기타도 오래요. 우리는 바로 그 진리와 영 안에서 참되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 진리와 영은 한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상정되어 있는 그 한계치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합당한 건지. 정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영역인 건지 아니면 내가 선호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점에 그걸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래 맞다 어, 기도를 잘한다 하면 성체조배 3시간 정도는 해주고 평임사 메회 정도는 해주고 하루에 목주기도 5단 이상 정도바 받쳐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에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점검하세요. 그리고 죄 없는 이들을 죄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성실히 하느님을 찾고자 노력하는 자들이니까요. 자, 그 여자는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은 그걸 알고 있었겠죠. 제자들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래서 그 전에 일을 끝내버린 겁니다. 여인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신앙고백과 내가 그다라는 말을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에 심어버리게 됐죠. 이제 그 여인은 아직까지 100% 신뢰를 한다고는 믿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첫째, 물통이를 버려둡니다. 그게 뭔가 싶죠? 우리야 뭐 오늘날 그릇도 많고 <laughs> 주전자도 있고 뭐 유리 주전자도 있고 세수전도 있고 알루미늄 주전자도 있고 별이별게 많아가지고 물통이 자체가 큰 의미는 없겠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물동이 하나는 아마 대단하고 귀중하고 소중한 거였을 거예요. 물을 담는 도구니까 구입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일단 그 자리에 내려놓습니다. 버려둡니다. 자신이 물들어온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물들어온 건 아직 사실이에요. 제가 목말랐으니까 물들어왔겠지. 그런데 그 물동이를 내려두는 겁니다. 현실에서 자기가 늘 지니고 오던 그리고 부담스러워하던 나에게 그셈을 주십시오. 나에게 그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이제 이 짓거리 안해도 되니까. 근데그 일을 그 순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을? 이런 말을.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laughs> 아 반가워, 그죠? <laughs> 아 반가워. 이말 나올 때마다 왠지 난막 마음이 막 기쁜 것 같아요. 우리의 프로그램 제목. <laughs>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언제 제자들을 초대할 때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을 초대할 때 했던 말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 이방 여인, 죄가 많고 과거 많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꾸준한 설득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 가까스로 끌어올려진 뒤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골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옵니다. 와... 죄 많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의 작업을 통해서 복음 선포자로 거듭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때 아멘 해야 된다. 진짜 우리에게 안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적어도 남편 하나잖아요. <laughs> 뭐그 중에 좀 많아봐야 두명 있겠지 세 명까지 칩시다. 뭐뭐 뭐 어때? 야는 다섯인데. <laughs>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섯이라 여섯. 그것도 동거라. 남편도 아니고. 지금의 교회 같으면 난리 북새통을 낍니다. 이거 어디 혼인조도 안걸리갖고 어? 안 가라. 우리가 가진 거부감.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 그에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이끌어내는 정도로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어떤 추악한 죄를 예수님께 꺼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 네 욱치는 걸 보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준다. 너는 이제 진혼 같이 불던 죄가 이제 배고 같이 헤어질 것이다. 군중이 모여옵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처음에는 호기심이겠죠. 저 여자는 우리 동네 소문난 여자라. 아침에 물들어오다안 해. 점심때 하얀 민기로 물통이 메고 쓸쓸까? 그런 여자가 갑자기 동네 오디만은 지 과거를 다 알아맞힌 한 남자가 있다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 조상들이 대대어로 예언해오고 기다려오던 그거 아닐까? 하고 예언을 하기는이 여자가 늘 해오던 말이 어떤 남자가 돈도 많노? 어디 가면 좋은 옷 사노, 어야마 좋은 핸드백 구하노 메이커 있는 거 이런 말만 잔뜩 잔뜩 해대던 그 여자가 갑자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처음에 군중이 가지는 것은 호기심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이겠죠. 그 여인이 할수 있는 역할은 거기서 끝나요. 와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는 동안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여인이 가버렸으니까 스승님, 좀 자시있어. 인자 <laughs> 막 챙깁니다, 스승님. 그 전에 스승님이 하는 일은 완전히 무시하던 인간들이. 물어보지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갖고. 뭐여인이뭐 있으니까 흠쩍 놀래가지고. 자 와져있노? 감면 야야, 저 여자 와져있노? 스승님, 돌았나? 어카드 여인이 쪼 물똥이나 똥쫓아가니기네 인제와가 예수님한테 막,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있다마. 서상님 요점 자시보시소. 아이고, 요것도 좀 자시소. 인제 제거들 마음 편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자, 여기서 또 아래와 위가 만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실제적인 음식을 드리고, 예수님의 배를 불려드리려고 길을 쓰죠. 근데 예수님은 그 그들의 추구를 받아들여서 위로부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희가 나에게 양식을 주려는 건 이해한다. 그리고 너희 그 미흡한 애정이 남아 또 나는 수용을 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내가 진짜 원하는 양식이 있다. 그리고 난 이미 그것을 먹었다. 그 여인이 양식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목말라 했던 영역을 채워 버린 거죠. 예수님이 굶주려 했던 영역을 채워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잃었던 영혼을 찾고 싶었고 그 여인을 찾아 버린 거죠. 그 여인은 그냥 자신을 구원시킨 것만이 아니라 동네에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껏해야 음식이나 사올 줄 알았는데 제자들은 기껏해야 본당 사목 위원들은 기껏해야 시부이많하고 같이 놀라를 길줄 알고 같이 회나 으로갈줄 알았는데 이 위방 여인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영혼들을 이끌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린 복음 선포의 사명이 있어요 미사라는 건 이때 미사일을 가서 파견된다 너희는 가라 가서 전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가서 안전해 안전해 가서 뭐뭐 하고 있다 엄마야 오늘 신문이 미사 중에 이거 아직 하시나 아이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는 긴데 그자 그자 맞제 맞제 그가 와줬어 포금을 전하라 키띠마. 쉽고 앉았네. 파. 자, 제자들은 이제 다시 밑에서부터 말을 합니다. 야,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했단 말이야. 혹시 그 여자가 줬는가? 뭐 줬는가? 금방 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인내의 아이콘입니다. <laughs> 인내 그 자체예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 근데 그때 뿐이었겠습니까, 솔직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지금 극명히 드러나는 거지. 이미 이전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꾸준히 꾸준히 예수님은 끊임없이 참아 견디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내가 먹을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식을 드셨어요. 맛을 잠깐 봤죠.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하지만 아직 완수되진 않았습니다. 그분 사명의 완수는 십자가상의 죽음으로도 완결되지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못박혀 계시고, 지금도 몸을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어라, 다가오너라, 너희가 뉘우쳐라.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고 초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될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넉달이 지나야 수확대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이제 내가 너에게 희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다 이거 수확대가 되었다. 이런 노래는 없습니다. 음반 차용해서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눈을 들어 저 밭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대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상징적인 얘기죠. 알곡은 뭐다? 여러분, 내가 만일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줘야지?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알곡이 되어야 돼요. 그 알곡은 여전히 산지에 있습니다. 세상 곳곳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은 이는 그 작업을 시작하죠.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서 보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씨를 누가 뿌렸을까요? 하느님이 뿌리셨습니다. 물론 모든 예언자들이 다 씨를 뿌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이가 기뻐하니까 씨뿌리는 이도 기뻐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수확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인류가 탄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이 언나감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고 그 초대와 죄악이 갈수록 갈수록 이렇게 이 가중되는 판에 진짜 백기는 진짜 백기로 분류되고 가짜 백기는 완전 가짜 백기로 분류가 됩니다. 어둠이 심할수록 빛은 더 강렬해지니까요.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라는 이 시기가 딱 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2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까지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서 남은 이들을 주수하는 이제 혹시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미리삭을 주워다가 이제 구원받은 이들의 수를 자꾸자꾸 불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바로 수많은 예언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이 하는 거죠.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미 뿌려진 밭에 열매를 추수하기만 해도 일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더러 어디 딴 나라에 갑자기 가가지고 성교를 하라느니 그러지 않아요. 이미 이 땅에는 불란서 신문인들이 와서 열심히 잎시를 뿌려놨어. 어? 마가렉과 마리안는가 무슨 영화 있대요 또 그런 거. 그런 수많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씨앗을 이미 뿌려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추수하기만 하면 돼. 헌데 추수는커녕 이상 몇개 있는 거 거나마 저 뜯어 묶고 거다 불사지로 르 놀고 앉았다 불장난하면서 이게 들타나 들타나 안 보자 이카면서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알아들으세요 우린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양손에 열매들이 넘쳐나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가진 달란트만큼 한 달란트는 더 벌어야 돼요. 여러분은 가정복음이라는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사명을 수행하세요. 그리고 여력이 남는다면 그 사명을 펼쳐나가세요. 가정이 성화된 것만큼 안정적인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경제적으로는 위태할 수 있죠.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다 나를 도와주고 있다면 가족들이 서로 일치해 있다면 그런 시련은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오늘 신문인들하고 식탁자리에서 농담처럼 그런 얘기했습니다. 돈 많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으면 걱정이 더 많다고 돈 많으면 자녀들이 절로 잘클것 같은데 교육 잘 받고 그게 아니고 똑똑한 인간들이 그 유산 다 뜯어 먹을 때까지 노리고 있을 거라고. 한, 한 신부님이 농담처럼 아이고 내가 아는 어떤 집에 집이 얼마나 넓은지 마. 어? 그 안에 막 방이 몇 개씩 있는데 꼴랑 두 부부가 사는데 방이 그렇게 많더라 근데 왜 그렇게 하나 가있기아 혹시 자녀들이 오마 그 자라고 근데 그옆 불떼기 신부님이 아니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 간다고 자녀들이 올까요 요새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가있기는 옆에 신부님이 온다 언제 언제까지 유산 유산결 마무리될 때까지는 온다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게? 하이에나한테 뜯어먹힐 날만 기다리고 있는 추성은 시체의 삶이지, 그게? 그렇게 안 살랍니다.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들. 차라리 없어서 노릴 게 없는 사람들. 차라리 없어서 우리 부모님을 걱정해주는 자녀들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매를 거둘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찾아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세요. 수확할 때가 다 됐어. 이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아무도 추수를 할 생각을 안 하니까 거두어들여지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거두기만 하면, 슥 긁기만 하면 훅 모여올 텐데 아무도 거두질 않아. 그럼 안 거두고 뭐 하는데? 같이 놀고 앉았다. 그거 갖고, 같은 길이은 양이 돼 갖고, 야, 아이고, 이 커피 맛있네. 이거 네그 가방 얼마 줬노? 하하하하. 아이고, 그 드라마, 그 재밌대. 맞지, 맞지, 맞지. 아이고, 어제 기사 읽어 봤나? 아이고, 그래, 나도 읽어 봤다. 나도 읽어 봤다. 나도 읽어 봤다. 앵무새 맹키로, 그죠?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뭐. 자, 그 골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 버립니다. 그 여인 때문에. 요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여인은 그냥 가서 그 얘기만, 혹시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하는 그 얘기만 한게 아니에요. 그들이 오게끔, 와서 보게끔 꾸준히 설득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겪게 된 체험을 계속 나눈 거겠죠. 어떤 체험이었어요? 끌어안음의 체험이었고, 괜찮다는 체면이였고 그래, 네가 99.9%의 나쁜 점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는 정직했고, 그 정직함을 나는 칭찬하겠다 하는 선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금이라도 무서웠다면 그분이 조금이라도 무, 무서웠다면, 사람들은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 맞춘대. 내 지금 마누라, 서세 번째 마누라인데, 어? 이거, 내... 네.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스승님 했는데 그 스승님이 야 똑바로 살아 이렇게 어, 심장이 더 강렬한 질까 아닙니까 그분한테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을 들어보니 그분은 하나의 장점을 칭찬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니까 함 가봐도 되구나 겠 싶은 마음이 들은 거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 자. 3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된 진료와 같은 겁니다. 지금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시간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오늘은 뭐 해야 되노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시간은 사명이고 뭔가를 수행해 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똑같은 24시간을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아니면 적어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보낼 수도 있고 허송세월할 수도 있고 혹은 증오에 사로잡혀서 시기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들 것이니까. 하지만 저는 뭘 권할까요?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자녀한테 전화해 가지고 야야 니 김치 역시 안 떨어졌나 엄마가 담가줄까 사랑이에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남편 여보 오늘 들어오면 내가 된장 끓여줄까 이런 거 하세요 이런 거 내가 없으면 못하겠다 대신에 나는 신자분들한테 하지. 늘제 남은 시간을 다 글을 적고 이런 것들을 적고 저런 것들을 적어서 신자들이 미처 알아보지 못하는 영역을 볼수 있게 만들어주고 분별하게 만들어주고 또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두드려 맞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 문제지만 신부님 때문에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가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틀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틀을 허락하는도 골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돌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기껏해야 한 번의 방문 혹은 다시 돌아올 때 하는 방문 두 번의 방문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이방 골에 제자들은 아마 입 이마에 나왔을게요. 우리 스승님이여 이방민족인데 우리는 이방민족이고 반모만 우리 더럽혀지고 불결해지는데 이래도 되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자그 결과가 너무나 아름답게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말 때문이 아니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소. 당신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문제가 많던 여인이 정말 신기한 일을 당신의 과거를 알아맞혔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호기심에 다가 왔는데 들어보고 나니 그게 그 이상이더라는 거지. 이제는 당신 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접 보고 믿고 믿, 믿게 되었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한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의 심을 알게 되었소. 이게 와서 보라의 능력입니다. 저한테 오지 마세요. <laughs> 저한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프로그램 이름이 와서 보라고 한다고. 아야 마시문님한테 가자 하고 막 저한테 오는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근데 제가 결국 여러분을 모셔다 드릴 최종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가셔야 돼요. 그럼 그분에게 어떻게 가는데? 여러분은 일상의 모든 것을 이용하세요. 주일 미사, 필요하던 평일 미사, 기도생활, 성체조배, 친구들과의 만남도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든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나에게 영적인 조언을 해줄 만한 누구와 정말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만들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일상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을 만난 영역으로 바꿔버리세요. 아니면 남편에게 평소에 안 끓여 주던 된장 끓여가 냉이 좀어가막 고소하에 한 그릇 끓여 주든가. 그렇게 해서 남편을 기분 좋게 만들어 줄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머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의 자리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한 이방 여인 타락한 여인에게서 복음 선포자의 영역까지 기까지 그리고 그 복음 선포가 한 호기심에 가득 찬 민족들을 마을 주민들을 참으로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게 되는 그 영역까지. 만약에 이 일이 한 본당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극히 아름다울까? 하지만 너무나 요원해 보입니다. <laughs> 어, 너무나 요원해 보여. <laughs> 다 모이기는 모이고 뭘 하긴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 하면 행사도 많이 하고, 뭐 하면 어디 차마차 가는 건 지기 잘해. 그런데 복음이 안전해지네.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제 나는 어디로 가나? 이제 난 어디로 가나? 허, 허, 자, 왕실 관리의 아들을 살리는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로 이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이제 완료를 하고 유다에서부터 이제 지금 갈릴레아로 가려고 작전을 하고 있었죠. 그 모든 것은 사실 계획된 여행이었어요. 갈릴레아에 가면 뭐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갈릴레아는 그 예언자의 동네고 예수님은 그 동네 가면 크게 인정은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 드립니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일들을 모두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일깨요 예수님께서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한 일. 이거 <laughs> 이거 이거 나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조금은 맞아드립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배척을 했겠죠. 참 만났고 저 옛날에 저 다섯 살때이코질질 흘리고 다니던 예숙하는 아이가 하던 가운데 이제는 성전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전해 전해 전해서 그들의 귀에 들어오니까. 고향 마을에서는 원래 존경을 못 받는데 지금은 이제 느낌이 조금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리아 카나로 다시 가십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겠죠. 벌써 과방장과 그들의 일꾼들이 소문을 많이 퍼뜨려 놓았을 겁니다. 자,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합니다. 카나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냥 험망한 일이 아니었고 바로 예언자의 사명이 시작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거기에서 왕실 관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왕실 관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인물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간주를 하고 그분을 찾아다니는 거죠. 사람들이 원래 목이 말은 그래요. 지가 피날 때는 하나님 잘안 찾아. 배씨 떼이가 실 부르고 이러면 아이고 그래 뭐내 성당 가까 가족가 이러되는데 지아프고마 아 아무리 돌아니 마도 나을 때 없고 이 카마 이제 막 별희한한테 다 찾아가는 길 아마 안수해 준다 카는데다 가가 막 별희한한테 다 가고 막 그렇게 되기 전에 신앙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영혼의 목마름의 근본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안정적이고 참된 신앙생활의 길을 접어들 수 있는데 우리가 급박할 때 다행히 메시아를 만남 다행이지만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인간 나옵니다.요 뒤에 나중에 보면 그런 인간 만남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내 아들 낳아줄게. 어자 일단 요 복치함 쌓아봐라. 어 모지랜다 모지랜다 모지랜다. 오케이 곧 됐다 됐다 됐다. 고 사천 오케이 자 시작할까? 이 칸은 인간 만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재산 다 틀리고 결과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마음은 더 분노로 가득 차고 악마가 우리를 이끄는 방법이겠죠.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절박함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쉬울 수는 있지만 엇나간 길로 빠지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안정적일 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미리미리 깨달아서 우리의 영혼의 피로를 알고 그때부터 차분하게 하라는 신앙생활 꼬박꼬박 해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찾을 때 우리가 크게 엇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박함이 다가올 때는 여러분은 별 희한한 일을 다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맞죠? 예수님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왕실 관리가 왜 예수님을 찾는지 그건 예수님을 사랑해서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그 필요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고3 엄마들이 그때서야 성당에 나올 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렇게 해서야 나오나 싶기도 합니다. 그 전에 나왔어야죠. 그 전에 나왔어야 자녀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교육관과 올바른 성장관을 가르쳐 줄수 있죠. 걱정하지 마라. 얘야, 니 지금 고3이잖아. 네가 하는 만큼 성실해하고, 네가 원하는 대학에 네가 가 붙기를 엄마로서는 최대한 도와줄게. 하지만 네가 혹시 거기 못 들어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고, 전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할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라. 그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할때 아이가 해방감을 느끼는 거지. 네, 간다 캤다잉. 서울대 간다 캤다잉. 뭐가면 2 0분데내집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우리야똑똑하다고 소문 다내는데멀트가지마 멀트가 봐라. 그게 놓고는 또 성당 간다. 성당 가고 가빠이 망갔지 성당 가다 다행, 그나마 다행이다. 크. 여러분 그렇게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 찾다가는 크게 엇나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은 성향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하는 걸 얻게 되잖아요. 금방 또내려놓을 거야 아이고, 아이고, 하이님잘이먹었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우리야 아대고가서이제 됐다 감아이시죠이고과이적을이지 네. 않으면 믿지 않는 민족들이 되는 이니다왜 그렇게 표아과이적을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절박함이없더이도 신기한 일을 찾는 부류도 있습니다 뭐내 네, 촛불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서직히 들어오고 착 야야야야 이거 막 카톡으로 보내면서 성모님 안긋나 천사 그지 않나 왜야뭐 어, 하늘에 뭐 신기한 것도 있다고 착 찍어가고 어 엄마야 엄마야 내 천사받디 <laughs>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키를 쓰는 사람들이죠 진짜 표징과 기적은 뭔지 아십니까 한 남자가 예전에는 가족에게 소홀했는데 이제 성실한 남자가 될때 그게 진짜 기적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기적은 외적인 표징과 이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필희한한짓거리다 합니다 루르드의 샘 자체는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던 것이고 거룩한 것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선 기적이 일어나는 것 맞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엉뚱하게 쓰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아버지 절박, 절박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요. 콜, 간다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말 한마디로 벌써 고쳐 봤어. 다만 그, 그 말을 믿고 실천하는 그 왕실 관리의 행위 응답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늘신 말을 말씀을 믿고 떠나갑니다. 거기에서 완료된 거예요. 만약에 안 믿었으면 안 일어날 거예요. 믿음에는 언제나 부르심과 응답이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응답을 하셔야 돼요. 부르심은 늘 존재하니까. 그럼 또 내한테 뭐지? 신부님, 그 부르심 어디가면 들을 수 있어요? <laughs> 여러분 삶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어떤 특정 종류의 부르심이 분명히 그 안에는 존재합니다. 그가 내려가는 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한 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통은 좀 큽니다. <laughs> 예수님 쪼잖아요한 사람 구하고 뭐한 사람 생명 살리고 이게 아니라. 그 생명의 살림을 통해서 하나의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그 마을 전체를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누구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어나진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그런 기적들을 청하는 거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잘 됨을 통해서 내 민족을 구하려는 게 아니고, 내잘 <laughs> 네, 되라고 내아내좀 네. 네, 치료해 줘서 아파 죽겠다 내암 아, 네, 있다 이거 암좀 치료해 줘서 암 치료하면 말긴데 죄 더질 거면서 어 위암 걸린 남자가 어암 치료해 달래 꼬 치료하면 말긴데 술두배로 몰라고 진짜 <laughs> 별이 안한 사람들 다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셔서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십니다. 사실 뭐 표징들이야 수도 없이 새 해야 될수 없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가나 안에서 일어나는 갈릴리 안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징이라는 거죠. 어, 표징과 이적은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금방 보입니다. 제가 말한 위로부터의 움직임에 눈을 뜨면 어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하는 수많은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밑에만 시선을 두면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오른손 못, 못 빠지고 코지라 간다고 그게 움직이지 않아요. 물론 실제로는 할 수도 있겠죠. 안에 로봇 장치해가지고 음-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런데 그 장치를 해놓을 멍청한 신부님도 없어지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진짜 기적은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의지의 변화가 기적의 시초이고 시작점이에요. 내가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볼 생각을 못했는데,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그게 가능하겠구나 하고 믿고 싶어질 때, 여러분의 의지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것이고, 그 의지의 변화는 결과를 끌어오게 될 겁니다. 그 결과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어마어마. 다른 이가 변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본당에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서 하느님이야, 내저 사람만 바꿔주면 내 본당 생활 편하게 해주고 아니요, 여러분이 바뀌어버리세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그럼 그 순간부터 하느님은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미미한 의지의 변화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동네와 여러분들의 모든 공동체와 어쩌면 이 나라 전체가 그 최종적인 영향력을 잇게 될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기도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 왕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